자, 이번 무대가 가장 심사위원들이 힘든 그런 무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우리 마성기 밴드로 우리 실버 세대들의 어떤 엔돌핀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 이인자 씨는 또 실버 세대들의 어떤 꿈이고 희망이신 분입니다. 과연 아모르 파티와 비 내리는 호남선 두 분 중에 두 팀 중에 어떤 분이 본선에 올라갈지 지금부터 심사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현상 씨. 이인자 씨에게 드리겠습니다. 유현상 씨, 이인자 씨. 자, 강진 씨. 저도 이인자 씨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진미정 씨. 제 선택은요, 마상기 밴드입니다. 마상기 밴드 현재 2대 1입니다. 과연 진성 씨가 만약에 마상기 밴드를 선택하게 되면 2대 2로 자 이제 강민주 씨의 손에 달려 있는데 과연 진성 씨의 선택은? 오늘 프로그램의 최대 그 격전 그 게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마성기 밴드한테 드리겠습니다. 예. 자 현재 2대 2 가장 해? 무거운 짐을 안게 된 강민주 씨.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지금 막 거의 눈물을 흘릴 정도로 지금 어려운 그런 심정에 놓여 있는데 자 강민주 씨 고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말도 안 돼요. 저한테 왜? 아니 정말 이거 말도 안 돼요. 왜냐면은 왜 이렇게 그 대결을 하게끔 만들었는지 주최 측에서 참 너무 정말 아주 예 너무 심하십니다. 자 지금 2대 2 강민주 씨의 선택에 따라서 한 팀은 본선 너무... 2라운드에 진출하고 한 팀은 여기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강민주의 선택은? 아, 제 선택은요. 제 선택은? 아유, 마성기 밴드로 하겠습니다. 유현상 씨가 지금 할 얘기가 좀 있대요. 아, 예. 말도 안 돼. 지금 한다고? 지금 유현상 씨 왜 지금 심사? 안 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유현상 씨가 지금 일어나서 박수까지 쳤고 지금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유현상 씨 심사평 좀 들어볼까요? 만약에 여기서 이인자 씨가만 탈락 그러면 저는 여기서 저도 이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사실은 대진훈이 이렇게 짜여질지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노래를 들으면서 와 심사위원분들 정말 힘들겠다 해서 제가 엄록한 회장님께 찾아가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대진훈을 짰습니까? 라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나 아주 정말 박빙의 어떤 팀을 붙였는데 우리 마성기 밴드와 우리 이인자 씨의 무대 경연은 경연입니다. 마성기 밴드가 3대 2로 2라운드에 진출을 하는데 지금 제작진에게도 비상이 걸렸고 왜냐면 감정적으로 갈 것이 아닌데 사실은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이 두 팀 중에 한 팀을 본선에 올린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좀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서 자기가 잠깐 좀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성기 밴드와 우리 이인자 우리 도전자의 대결 심사위원들도 너무나 힘든 그런 심사였고요. 너무나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성기 밴드가 3대 2로 본선 2라운드에 진출합니다.